귀여움의 섹시함까지 한층 업그레이드된 매력으로 남성 팬들의 마음 흔들고 있는 걸그룹입니다. 시크릿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은 시크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은 시크릿입니다. 옆집 언니, 누나, 뭐 혹은 교회 동생까지 정말 나이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걸그룹 시크릿이죠. 자, 이번 앨범 첫 정규 앨범이에요. 네. 앨범과 타이틀곡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정규 타이틀 무빙이 시크릿입니다. 타이틀곡은 사랑은 무브인데요. 굉장히 당당하고 네, 힘차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래를 마음을 표현한 곡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시크릿에게 풍덩 빠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정규 앨범에서요, 꼭 들어봐야 할 곡이 있다고요? 네, 진구 형이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곡에 제가 솔로로 직접 참여한 곡이 있어요. 제가 폭풍과도 같이 48마디의 랩을 쏟아냈지요. 굉장히 즐거운 힙합곡이니까요.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있네요. 네.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랩처럼 말씀하셨어요. 제목도 어메이징 거예요. 네. 네. 꼭 풀어보셔야 돼요. 폭풍같은 네. 48마디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네. 이번 컨셉이 뷰티북이에요. 직접 어떤 컨셉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상냥하지만은 상냥하면서도 좀 당당하고 여자로서 남자 앞에서 기죽지 않고 그런 당당한 네 그런 여성을 네, 표현했습니다. 섹시와 큐티 어떤 게 더 편한지 좀 궁금해요. 사실 그래요, 무대 위에서는 네. 샤이보이나 별빛달빛 같은 게 저희가 이렇게 덜 힘들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무대하면서 재밌는 거는 사랑은 무브나 뭐 마돈나 같은 그런 류가 네. 재미는 있더라고요. 댄스를. 그렇죠. 아니, 이번에 그 앨범 자켓 사진을 보니까요. 네. 좀 약간의 노출이 좀 있습니다. 네. 어땠어요? 힘들었나요? 아니면 재밌었어요? 네. 뭐 끼니를 걸은다든지. 네, 그러면서 저희가 열심히 네 이쁘게 찍은 컷들이에요. 네. 자, 잘한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저 시크릿 하면 댄스니까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크릿 댄스 네, 모아놨거든요. 한번 화제 네. 영상도 한번 보시도록 하죠. 네. 이야. 귀엽죠? 다. 귀엽다. 우와. 나 이거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와, 샤이보이 되게 좋아하시나봐. 의상도. 아, 귀여워. 오, 맞았다. 누구야? 우와. 우리 줄 알았어. 우리 줄 알고 진짜야. 우리 줄 알고. 놀라셨습니다. 마다 이렇게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이번에 사랑은 무브 댄스는 또 어떤 춤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폴더 춤, 엄마 고릴라 춤, 쪼아 쪼아 춤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살짝 네. 살짝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아, 그러면 쪼아 쪼아 댄스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매직이 나오지? 그러면 히트곡 메들리로 아, 메들리로? 한번 쭉 하고 마지막에 네. 사랑 무브까지 매직이네 이것도 자 네. 헛! 노래가 너무 좋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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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헛! 자 마돈나입니다 네. 이제 노래가 예. 괜히 따라 했었네요 아이 솔지 씨 연습해야 되겠어 아 네 그러니까요 와, 멋지다 와, 기가 막힌 헤어지네요. 샤이보이! 보시지 마시고요. 아유, 네. 아유, 더워요? 선수씨도 덥나요? 아, 죽겠네요. 별빛 달빛! 이거, 이거. 별빛 아래네요? 배워야 되겠어요, 또. 이야, 아우, 정말 선풍씨, 현주씨, 아미벨레. 아주 그냥 기분이 좋으시네요. 예, 신곡이죠? 사랑은 무브 사랑은 보라미시보 엄마고릴라는 어디 갔어요? 아, 엄마고릴라 그 전에 나왔어요 네, 그 전에 진짜 네. 엄마고릴라 한 번만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엄마고릴라 배우고 싶어서 선아양 부부니까 우리 선아양이 네. 이 옷을 입고 엄마 고릴라를 보여드리기 완전 잘 어울려요 지금 자 한, 하나 둘 셋 넷 난난난난난난난 감사합니다 엄마
마마고릴라가 잔소리하는 느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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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럼요. 아, 대박 예감이 느껴지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엠넷 라이브 타임 와이드 M 시크릿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요. 시크릿 멤버들이 자필 이력서가 공개가 됩니다. 네. 재밌으시죠? 네. 자, 스타가 직접 자필로 이 작성 이력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데뷔일이 2009년 10월 15일. 네. 지난 토요일 날 또 데뷔 2주년. 네, 네 맞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데뷔 2년차가 됐는데 네. 그동안 가장 많이 바뀐 게 또 뭘까요? 가장 많이 바뀐 것. 네. 가장 많이 바뀐 거요? 일단 네. 멤버들이 각자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다는 그쵸? 게 맞아요. 변화가 아, 되어가고 있죠. 네. 가장 큰 거죠. 가장 큰 변화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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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습니다. 아닌가요? 계속 볼게요. 네. 네. 신체상 볼게요. 걸그룹이니까 평균만 보겠습니다. 시크릿 평균 나이 21.5세, 키는 160.7. 몸무게는 메롱 때문에 이렇게 네. 우리 진거 씨 메롱 때문에 네, 진거 씨 메롱이 뭡니까 이게 네. 상당히 다이어트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왜 메롱을 하셨어요? 네. 왜 그래요? 여자는 이런 거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자예요? 우리 남자예요? 반의 좀 한 거야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 네. 두 분이 쌈디 씨와는 사뭇 다르게 굉장히 막 웃으면서 진행을 잘 해주시네요. 아, 네, 똑같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쌈디랑은 똑같을 수 없죠. 네, 전혀 다르죠. 아, 죄송해요. 네. 자, 이번에는요 시크릿의 인맥 한번 볼게요. 네. 네. 자, 우리 배우들 이름이 눈에 좀 띕니다. 네. 지은 씨가 네. 강동원 네. 어, 오빠랑 친해지고 싶다고. 그리고 진거 씨는 소지섭 씨라고 이게 적었는데 인연이 있으신가 봐요. 그냥 저 혼자 사랑합니다. 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아, 그렇군요. 네. 야, 기대가 됩니다. 또 네. 뭐 좀 좋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미 기사에 몇 번 났거든요. 소지섭 씨가 네, 걸그룹 시크릿을 좋아한다고 아, 하셔가지고 그쵸. 진거가 그날 행복해서 잠을 못 잤다는. 와,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 소지섭 씨 말고도 시크릿을 좋아한다라고 고백한 남자 연예인분들 꽤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나오고 있죠. 시크릿의 마돈나를 열심히 듣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흔드는 춤이라는 거는 걸그룹 중에 이제 시크릿이 활동을 접고 매직이라는 노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좋아하고 계십니다.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많은 네.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사실 아직까지 너무너무 신기하고 영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잘 좋아하세요. 네. 그렇지만 또 보니까 시크릿 이상형은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규성 씨는 또 강동원 씨 파트까지 있고요. 비웃으시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콧물 날 뻔했네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너무 멋있다. 진거 씨는 아, 나 잘못했네. 네. 그리고 소지섭 씨는 진거 씨가 써주셨고요. 그리고 지은 씨는 강동원 씨 만나고 싶다더니 이상형은 정재영 씨라고. 배우 정재영 씨. 네. 선아 씨는 유재석 씨까지. 네, 써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뭐 조승훈 씨, 유수영 씨 그리고 붐 씨는 붐 씨. 어, 붐은 완전 좋아요. 거짓인데. 지은이도 약간 이상형이 맨날 바뀌어요. 아, 그래요. 언제는 붐 오빠 좋다더니. 좋은데. 저 웃긴 사람 좋아해요. 하트 좋긴 한데 쓰고 싶지 않으신가요? 약간 그런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형 봤어요. 자, 특이사항 한번 볼까요? 네. 네. 시크릿의 이력서 특이사항 부분 좀 계속 볼게요. 네. 다른 것은 좀 평범할지도 모르겠는데요. 효성 씨 특기와 취미가 컴백 전 네. 아프기예요. 아, 네.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도 아프고 있고요. 제가 진짜 아, 이상하게 징크스가 네. 약간 네네네. 컴백 전에 아프더라고요. 감기라든지 몸살이라든지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고생이에요. 스트레스를 네. 극심하게 받다 보니까 몸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뭐 아픈 거 모르겠어요. 얘기 안 하고. 아, 진짜요? 좋아요. 네. 완전 목소리 맑고 좋아. 이게 네. 아픈 거예요. 아, 이게 아픈 네, 저희 이게 아픈 거라서 평소에 좀 더 업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발랄하거든요. 네. 굉장히 밝은 분이시군요. 네, 네. 굉장히. 네. 다른 분들도 혹시 컴백 전에 징크스 같은 거 있어요? 없나 보죠? 감사합니다. 특이한 습관을 네. 한번 바라봐도 진짜 깔끔하시네요. 짱이다.
자, 특이한 습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잘 때 물건을 던진다. 효성 씨. 던져버리네요, 효성 씨. 밑에 층에 제가 자거든요. 그렇지. 자다 네. 제가 봉변 나갑니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위에 있는 인형을 다 저한테 던져요. 그럼 자다 제가 맞고 깹니다. 전 무슨 죄죠? 아니, 그래서 팔에 멍자국이. 그래요. 언니가 때리면 미안해가지고. 진짜요? 정말. 보통 인형이 떨어지나요? 뭐 어떤. 다 떨어져요. 책도 떨어지고요. 본인이 그래요? 알아요? 효성 씨? 던지는 걸? 자고 일어났는데 다 밑에 있는 거예요. 오, 진짜요? 지금 많이 아파서 죄송합니다. 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아니, 그런데 또 이 조사 결과 시크릿 내에서 자빠르시 네. 가장 심한 분은 네. 선아 씨래요. 효성 씨가 아니었어요. 말 못하죠. 저예요? 다른 네. 물건 던지는 것보다 더한 게 뭐 있죠? 그러게요. 저는 모르는데 저는. 멤버들 공유해주세요. 네. 아, 사실 선아보다는 증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증거예요. 절대 랩을 해요. 멋있다. 절대 말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되게 멋있으신 네. 줄 알았어요. 아, 저도요. 선명하게 다 하고 기억은 하세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매력을 상당히 매력있죠. 언니가 자고 있을 때 막 화도 내고 말도 하고 아프다고도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전혀 기억 못하더라고요. 와, 대단합니다. 심심하네요. 자, 우리 그 조사하는 말에 따르면요. 네. 멤버들이 고쳐줬으면 하는 버릇이에요. 아, 선아 씨는 음식 사진 보기. 그리고 효성 씨는 음식 묘사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예, 아니, 누가 적었지? 결과가 나온 거죠? 여기는 네. 없습니다. 예, 저희가 받았어요. 묘사하기. 네. 네. 어떻게 묘사를 하길래 도대체 멤버들이 힘들어하는지. 정말 감칠맛 나게. 네.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이제 다이어트 하는 기간도 있잖아요. 근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다들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근데 네. 언니는 빨갛고 뜨겁고 맵고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막 낙지 막 덮밥이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게 입에 들어가면 뭐 이러면서 정말 묘사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 네. 뭐 하나 먹은 거 같겠어요? 네, 벌써 배불렀어요. 네. 자, 정말 자. 특이한 습관과 취미를 갖고 계신 시크릿을 함께하고 있는데 네. 오늘 서열 좀 알아보도록 침내 하겠습니다. 침내 서열 한번 보죠. 네. 1위는 오, 누구예요? 이거 민감해. 서열, 여기서 네 분 중에 솔직하게 지금 알아보기 전에 1위가 누굽니까? 전체 서열. 리더가 리더 언니가 1위죠. 그쵸, 리더 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노인 노래를 좀 잘해줘요. 우리 평균 나이 21.5세. 네. 21.5세신데 이렇게 또 해주시네요. 네, 공경해주시네요. 제 나이를 잘못 썼을까요? 어디요? 아, 나이가 잘못 나왔네요. 어디요? 진거 씨가. 예.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 이 녀석. 네. 자, 우리 IQ 한번 볼게요. IQ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IQ 한번 열어보세요. 여는 거구나. 아. 자, 그러면요. 1위. 예. 선아 씨가 1위네요. 네네. 예, 예능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그쵸. 다른 건가요? 그게 정말 건가요?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런 모습이 정말 표현하기 어렵고 연기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아, 그런 모습도 아시잖아요. 대사죠. 정말이죠. 그런 거죠. 87. 에이. 이런 거죠. 아니, 오랜만에. 오랜만에 정말. 예, 예. 또 네. 가만 떨어지기 위해서.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 팬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그 횟수인데요. 네. 연애의 수입니다. 잠겨 있어요. 여기. 연애의 수 한번 열어볼까요? 아, 연애의 수. 빠삭. 야, 우리 진거 씨가 1위입니다. 와. 진거 씨는 또 본인도 1위라고 적어놓으셨고요. 네. 네. 자, 뭐. 연애를 몇 번 했어요? 얘기할 수 있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아니, 이 친구들이 많이 안 만나봐서 그런 거예요. 아, 얼마 안 되는데? 네. 맞아요. 저희가 진짜 안 만나봤어요. 아, 정말?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뭐, 안 믿으시네요. 진실되세요? 저희 믿고 계세요. 모르는데, 일단은 넘어가야죠. 예, 넘어가야죠. 자, 넘어가볼게요. 네, 1위는 진거 씨로 밝혀졌고요. 네. 눈웃음 너무 아름다우신 시크릿 여러분들. 1위. 열어봐요, 여기서. 네, 효성 씨가 눈웃음 1위를 차지했어요. 예, 네. 써야 돼. 모른 척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아. 예, 눈웃음 강력합니다. 네. 자, 그래요. 걸그룹인데 먹성 서열을 물어봤어요. 먹성이요? 먹성 맨 아래 부분 가려져 있거든요. 이거 열어볼게요. 네. 와, 역시 예상했어요. 많이 먹을 때 얼마나 먹는지. 저는 약간. 그 음식의 통이 너무 큰 편이어서요. 멤버들이 막 예를 들어서 진거가 지은아 올 때 초콜릿 하나만 사다 줘. 그럼 편의점에 있는 초콜릿 모든 종류를 다 사서 이렇게. 아, 손이 크구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다 먹고. 옆집 살면 좋은 스타일이네요. 네. 그럼요. 네, 손이 좋겠어요, 크네요. 야, 잘 드시나 봐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희는 진짜 잘 먹어서. 네. 네. 먹진 않아요, 절대. 네. 먹성전 시크릿. 네. 그럼요.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 밑에 그래프를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 선아 씨가 좀 특이하게 네. 좀 다르게 좀 그렸어요. 여기 30대까지 좀 그려놨는데 다른 분들 20대까지 돼 있는데 뭐 보니까 결혼 때문에 고민 이런 네.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왠지 한 30 가까이 가면 네. 그런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배우자 이런 문제 있죠. 저희가 30쯤인데 아직 고민 안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정말요? 30 되면 네. 또 달라진다 그러거든요. 30쯤 하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Mnet 라이브타임 YDM 시크릿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지은 씨 머릿속이 가장 또 복잡해 보이고요. 네. 선아 씨가 가장 또 심플하고 예, 간결합니다. 네. 자, 그리고 컴백한 때라서 신곡이랑 그런 뭐 앨범에 관한 생각이 많이 적었는데 네. 진거 씨를 보면 또 앨범에 대한 생각이 전혀 또 없는. 아, 어떻게 된 건가요? 당연하니까요. 예? 아, 당연하니까요. 아, 당연해서. 아, 그래요? 당연했어. 아, 네. 아, 저랑 좀 비슷한 게 좀비랑 외계인을 생각하고 계세요. 맞아요. 저랑 통하시네요? 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좀비가 나중에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 그런 생각이세요? 전 좀비를 죽이는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영화도 엄청 많이 보고 드라마도 자, 이런 얘기는 좀 이따. 이런 거. 네. 잘 어울리시네요, 두 분이서. 네, 동생 맺고 싶네요. 이따 전화번호 해서 또 친하게 지내. 좀비 영화 보러 다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뇌구조 우리 지은 씨 거 보면요. 네. 벌써부터 월동 준비라고 돼 있어요. 월동 준비? 네, 갑자기 웬 월동 준비죠? 그러니까요. 잠결이 정신나 봐요, 월동 준비. 네. 아, 근데 제가 약간 잠이 많아서 아, 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자는 편이거든요. 네. 숙소에서 항상 잘 준비를. 아, 좋은 거죠. 뭐 미리미리 네. 월동 준비하고 이러면요. 네. 그렇죠? 언뜻 보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들 다이어트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다이어트. 네, 지난 여름 화제가 됐던 시크릿 식단 아직도 그렇게 먹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조금 변형됐지만 아직까지 네 그렇게 먹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돌 어머 저게 나오네요. 변형이 배우죠. 변형이 식단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저도 여름 식단이고 겨울 식단 그럼요 따로 있어요. 더 먹어줘야 돼요 겨울에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 평소에 계속 활동 안 할 때도 그렇게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야 되나요? 다이어트를 막 그렇게 막 지키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들 각자 먹는 걸 조금 줄이면서 네, 조절을 하면서 해야 하고요. 네. 그렇군요. 진거 씨 좀 이따가 버려주세요. 네, 이따가 지금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걸그룹에게 다이어트란 네, 뭘까요? 평생 해야 되는 징그러운 친구? 징친. 징글징글한. 징그러운 친구. 정말 어울립니다. 네. 자, 근데 아침에 오늘 또 일찍 준비하셨잖아요. 네. 다이어트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식사는 안 하셨나요? 못했죠. 그럼 여기 있는 음식이 먹었지? 정말 탐이 날 것 같은데요. 네. 요거 내려놓으시고요. 왜요, 왜요? 자, 요거 일단 들어주세요. 왜? 자, 요거 다 들어주세요. 만복이 일단 들어주시면 됩니다. 맥구조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돼요. 형규 씨, 예, 들어주셔야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복기를 흔드시면 돼요. 흔들어! 흔들어! 일단 한 사람 선물이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빨리 흔들어야 돼. 지금 빨리 흔들어. 달려가시는 분한테는요. 막 흔들어. 빨리. 진거 씨, 뭐 하는 거야? 빨리. 1등 한 사람 엄청난 선물이 있어요, 지금. 큰 선물. 빨리. 달려야 돼. 달려. 조금만 더. 예, 돈. 배고픈 사람 열심히 들어야 돼. 빨리. 열심히 들어야 돼. 엄마 보리를 춤추셔도 되겠네요. 그래, 빨리. 버렸어요. 자, 정신없이 시작해요. 좀 힘난데요, 이거. 자, 조금만 더. 끝났습니다. 자, 그만. 자리 앉아주세요. 자, 이제 그대로 앉아주세요. 그대로. 아니, 갑자기 갑작스러운 거 되게 많네요. 네. 마무리를. 1등 하신 분한테는요, 여기 있는 도시락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진짜요? 떡볶이 있어, 떡볶이. 이 도시락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 앞에 나온 점수를요, 화면에 보여주시고. 네, 선아 씨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는. 64. 64회. 64회. 많이 한 거야? 자, 그리고 우리 효성 씨. 86. 86. 하나씩 꼴찌 같아요. 자, 우리 지은 씨. 몇이에요? 50 뭔데? 56이요. 95라고, 효성 씨. 아, 거꾸로 들어가지고. 우리 진거 씨는 몇이죠? 진거 씨까지 볼까요, 일단? 88.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 효성 씨가 92개로 네. 1등입니다. 우와. 좋겠다. 원하는 말.
만큼 음식을 담으시면 돼요. 진짜요? 예, 여기 도시락을 싸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다 들고 가면 안 돼요, 이거? 전하 씨. 그럼 다 들고 가세요, 그냥. 네. 자, 마이크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네. 천천히 드세요. 이쪽으로 자리 천천히. 이동하셔서.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정말. 저희 생방이지만 이렇게 또 예. 먹을 걸 맛있게 네. 먹고 가세요. 남은 거 2등 안 줘요? 2등이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거 씨가 나눠 먹고 싶으면 나눠 먹어도 돼요. 김말이, 김말이. 젓가락으로만 써야 돼, 이거? 자, 선택했습니다. 1분 안에 담아주세요. 잠시만요. 신기하다. 아, 다이어트하는 걸그룹. 오, 샐러드 먼저 담았어요. 아니, 젓가락을 좀 짧게 잡아봐요. 아, 이거 포크 없나? 포크. 아, 잠깐. 아니, 아니 또 이걸로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아유, 좋다. 샐러드 멈춰가지고요, 이거. 네. 사실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샐러드밖에 없어.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이게 좋대요, 간이. 여자한테. 네. 다이어트에 간 좋아요. 네, 간이. 맞아요. 정말이에요. 빈혈 맞아요. 이런 거 방지해주고요. 아, 그래요? 여자한테 좋아요. 시청자분들 좀 드시고. 간 샐러드 위에 간은 정말 어색하네요. 최초로 간 샐러드가 나왔어요. 간 샐러드. 그리고 순대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매운 거 좋아하니까. 이거 탄수화물 섭취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 단계도 매운 게 좋아요. 바네나 하나만 해줘요. 바네나. 잘했어. 자, 그 위에. 과일이 올라갑니다. 아, 어, 어떡하니? 뭔가요? 닭가슴살도 있어야 되는데. 네, 자, 많이 남습니다. 10초 잴게요. 자, 이제 됐죠? 자, 됐습니다. 아, 네, 네. 와, 네, 됐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소감. 아, 저는 팔을 넷다 흔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상품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반가마 떡볶이. 네네네. 아, 자리로 옮길까요? 네.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아, 이렇구나. 예. 간샐러드. 간샐러드네요. 뭐 어떻게? 챙겨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드시고. 아, 그래도 돼요? 방송 중에 막. 드셔도 돼요. 다른 분들도 많이 드셨어요. 아, 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먹으면서. 먹어. 저희 마무리할게요. 네, 간샐러드 맛있어 보여요. 자, 시크릿과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동안 벌써 엔카운트다운 생방송이 20분 코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시크릿 멤버들, 자, 오늘 와이드의 오픈 스튜디오 토크 좀 정신 없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아, 저희 너무 기대하고 왔는데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너무 아, 재밌으시고, 맞아요. 정말 깔끔한 진행들 네. 해주셔서. 네. 아, 처음 듣는데요? 네. 아, 너무 재밌는데요? 행복합니다. 네. 이런 정신없는 네. 진행 저희랑 딱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은 무브로 돌아왔다. 왜요? 아, 사랑은 무브로 돌아왔습니다. 시크릿 세계로 빠져드세요.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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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 목요일 오후 5시부터요. 힙송 잇 뮤지션을 만나보는 엠넷 라이브 타임. 잠시 후 글로벌 차트 쇼죠. 엠카운트다운에서 시크릿의 사랑하는 부부가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시크릿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